친구들, 오늘은 한글날이 올시라. 유튜브 코리아에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는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악어의 받아쓰기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소. 바로 우리 늦집의 친구들과 함께. 쉽지 않을걸세. 어허, 전에 받아쓰기 좀 하는가.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문제. 1번. 중력은? 중력은 덧셈과 뺄셈을 못하지만 곱하기는 잘합니다. 그게 뭐 개소리야. 아, 너무 길잖아 이거. 자, 적어볼게요. 이건 방송에서 많이 안 써봤는데. 중력은 덧셈과 뺄셈을 못하지만 곱하기는 잘한다? 중력은 덧셈과 뺄셈은 못하지만 밥은 곱빼기로 먹습니다. 아! 아, 개소리야! 곱하기는 못한다잖아! 맞아? 맞습니다. 맞지 맞지. 곱하기는 못합니다. 곱하기는 잘합니다요. 자! 정답인가요? 이어쓰기가 틀렸습니다. 왜? 어디서? 못하지만이 아니라 못하지만. 아씨! 자, 2번 문제. 중력이를 섣불리 대해서는 안 돼. 근데 문제 왜 제가 계속 이러는 거죠? 섣불리 디귿. 정답입니다. 아, 그치. 맞아. 오! 안 띄고 대야 님? 안 띄고 대야. 안 띄고 대야? 안 띄고 대잖아. 안 띄운 거야? 아, 안 띄고 대요? 아, 뭔 소리야. 여기 살짝 띄어져 있어. 살짝. 아, 띄운 건지. 정답! 정답이옵시다. 정답.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받아쓰기는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번번이 실수하기 십상이다. 아, 번번이? 번번이 번번이 번범이 아니 왜 제 말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실수하기 십상이다. 정답인가요? 어? 번번이 아니네. 실수하기 아 십상이다. 아,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네. 악어가 못사에게 으따 대고 손가락질하냐며 어이없어했다. 으따 대고? 어따 대고 손가락질하냐며 어이없어했다. 아이씨, 이거 무조건 맞추지. 아, 잠깐만. 어에다가 히엇인가? 아니 아닌가. 어따 어다 대종대왕님께서 울고 있어. 어에다가 히읗하고 다 수정했어요. 한번 자 해보죠. 어따 대고 손가락질이야. 못살게 어따 대고 손가락질이냐며 어이없어했다. 아, 했다도 이거 붙여쓰기구나. 아, 근데 대략 비슷하긴 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그 성공 확률이 너무 적으셔서 이번에 제가 힌트를 좀 빡세게 발음으로 드릴 거니까 잘 맞춰보세요. 예.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고 난 뒤 부채를 붙였다. 아, 진짜 너희들 뭐 망신시키려고 문제 낸 거지. 얘네들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아니 근데 너무 발음해서 힌트 준다. 아, 이거 다 아, 다시 해주세요. 우표를 다시.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고 난 어, 오케이. 원래도 붙이고 띄고 난 띄고 뒤라고 했어요. 이 정도 알지? 아, 붙이고야. 붙이고 난 뒤 부채를 붙였다? 아, 씨. 자, 악어의 받아쓰기 실력은 거의 0점으로 여러분들 달려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글 많이 쓰시고 받아쓰기 연습 많이 하셔서 저 같은 사람 안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에 눈치껏 한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글로 영상 한번 만들어보시오.